얘도 길이 참 만만찮네. 구독자님, 충성! 오늘 일단 날씨 경과 보고부터 하겠습니다. 오늘 아침에 자고 일 나이 날씨가 흐리멍텅했는데, 지금은 또 괜찮네요. 따뜻하이 지금 뭐, 다니기가 딱그 좋은 그런 저 날씨입니다. 오늘 뭐비 온다 했는데, 이 상태로 봐갖고는 비올것 같지는 않고, 오늘 또 막하다 열심히 또 오지 마을 한번 저 찾아보도록 저 하겠습니다. 이거 저 오지 탐사하는 것도요, 진짜 체력이 그 받쳐줘야 됩니다. 체력이 안 따라가면은 이런 산길이고 뭐 계곡길이고 그 따라가지를 못해요, 체력이. 날씨 억수로 파랗네. 야, 하늘 정말 파랗지. 튀긴다 완전히 막. 예, 여. 아이고야, 무덤 두 개가 있네. 아, 여기도 저 옛날에 저 마을이 있었구나. 일단 옆으로 절로 한번 넘어가 보자. 야, 이런 깊은 산골까지 이어져 마을이 참 형성대가 있었다 하는 거 보이 참. 여 전기는 안 들어옵니다. 이까지 전기는 안 들어오고. 아, 여기다 저 가구수는 꽤좀 살았겠는데요. 위에 저 집터 같은 그 흔적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. 이건 저 담배 저 그거 창공강 그런 것 같은데요. 아, 이런데 옛날에 저 전기 없이 하기야 뭐 자연인처럼 살면은 뭐 전기 없이 그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. 아유, 아유, 미끄러. 아, 여 집, 여는 뭐다 저, 완전히 저 무너져 버렸네. 따그라 따그라. 아, 오늘 또 가시 또 찔리네. 아, 여 사람이 안산 지가 오래됐다 그지야? 그래 지금 이 불대기하고 지금 다 지금 무너져 가지고 이 안에는 뭐고? 시청자님 많이 놀랬지? 저도 많이 놀랬습니다. 별거 아닙니다. 아무것도 아닙니다. 그냥 장난쳤어요. 아, 이 산속에 빈집이 이래 있으니까 좀 그렇네요, 기분이. 옛날에는 여기 저 마을이 이제 형성대가 살았고 그런 것 같은데 전부 다 이제 이주를 다 했네요, 보니까. 계속 한번 둘러볼게요. 아, 유도 창고가, 아, 여기도 완전히 뭐 전쟁터, 저 폭탄 맞은 거면 채로 거의 뭐다 허물어져 간다. 이거 벌써 보니까 사람 손길이, 사람이 안 살면은 암만 저 튼튼한 집도 오래 가지를 못한다니까요. 저 밑으로. 저기도 또 집이 있거든요. 지금 보니까 이쪽으로
집이 남아있는 거는 몇 채 보이는데 이 위쪽으로도 제가 지금 보니까 집터가 지금 계속 남아있어요. 여기 그 마을이 형성된 그런 저 동네입니다. 지금은 뭐 다 안 살고 그 폐허로 남아있지만은 이 집은 그래도 상태가 조금 괜찮네. 아이고야, 이거 미끄러워 조심해야 돼요. 아, 어제도 시끄럽했는데. 야, 그림 좋다. 뒷 배경이 막 하늘이 오늘 억수로 파래 나오는 한 폭의 그림 같다. 계십니까? 계세요? 예, 아무도 없답니다. 야, 저거 뭡니까? 저거 옛날에 저 자취할 때 그 농 대신에 저 옷 그 여놓고 그거 하던 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노. 아, 이 상냥 그 나무 천장이 그대로 저 남아 있네요. 야, 이 집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옛날에 꽤 잘 지어난 그런 저 집 같은데요. 예, 집이 뼈대는 흑백인데 뼈대는 지금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. 야, 옛날 저 찬장 그대로 있네. 여기가 저 부엌이네, 점지. 예, 기둥이와 처마도 그대로 저 살아가 있습니다. 야, 이런 데서 자연인 생활하기는 그 수리 좀 해가 살면은 되겠다. 여 뒤에 이제 그쪽 문. 이게 보니까 참 옛날 생각나네. 여기서 옛날에 밥 저 해가지고 여기 문 열어가지고 바로 여 밥상 들 놓고 그래 했거든요. 이쪽으로 식사이소 하면서 이렇게. 아, 옛날 생각난다 정말로. 우에끼나 여기 우리 살았던 가족님들 다른데 하여튼 가시더라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이소 복 많이 받으시고. 여도 또 집이네. 집이 몇 개고. 아, 여는 집이 아니고 창고네. 와, 저 아이 장작을 갖다 저만이나 쌓아놨네요. 아, 여도 아이 쓸만하다. 기둥 처마가 그대로 저 다 살아가 있어요. 아, 여기도 저 방이네. 예, 여기도 저 방입니다. 방이고, 여는 꿀독, 그, 저 보니까 밑에 아까 저 아궁이 군불 때는 그런 저 난방 해갖고 그 별채로 이제 따로 돼 있네. 밖에 창문. 야, 이쁘다. 이렇게 스티로폴로 이렇게 막아놨네. 위에 천장은 이제 신문지로 그렇게 이제 도배를 해놨구나. 옛날에 참 신문지로 도배 많이 했습니다. 저도 어릴 때. 이거는 흙집이 꽤 저 탄탄해 보입니다. 이게 뭐고? 아, 이 변소네. 이제 변소입니다, 변소. 변소가 두 개네. 여기가 저 옛날에 부잣집인가? 변소가 저 두 개 있는 거 보니까.
아이고. 아, 이 앞에 밑에 저 계곡이네. 그렇지. 야, 암만 저 산 꼭대기 살아도 여도 해발 좀 되겠는데요? 이따 해발 몇 미터 좀 찍어봐야 되겠다. 물은 항상 저 있어야 됩니다. 이 밑에 보니까 계곡물 이걸로 이제 식수로 그 썼네요. 보니까. 야, 여 앞에 저 집은 진짜 자연인 생활하기에는 딱 좋다. 그 뼈대하고 집이 그 지붕도 아이 그 쓰레트 그런 대로 괜찮아 보이고.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집 뼈대 기둥이거든요. 기둥도 그 살아 있습니다. 아까 저 천장도 보셨잖아요. 천장도 괜찮고. 여기 들어와가 저 마음 딱 비우고 그렇게 이제 자연인처럼 살면은 딱 되겠네. 야, 이 담배 창고도 지금 보니까 거의 지금 지붕도 많이 내려앉았고, 원래 지나고 나면은 여기도 완전히 저 내려앉겠는데요. 아, 옆으로 저 많이 기울었네. 아이고야. 올라오면서 아까 그 주민분 입구에서 한번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여기가 저 삼바지골 그 명칭이 그렇다고 하네요. 여기 저 동네 분들은 딱 보니까 완전히 그 화전민 수준으로 화전민 같이 그 자연인 환경을 갖추고 있는 그런 저 마을인 것 같습니다. 옛날에는 여기 가구수가 좀 됐다고 하네요. 그 안 그래도 쭉 둘러보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저 집 모양은 그 뒤로 몇 가구가 이제 갖춰져가 있는데 저 위쪽으로도 한번 저 뚝 돌아 보니까 집터가 그 좀 남아가 아직 있어요. 편편한 게 그 석축도 쌓아 놔 놓고. 야, 옛날에 참 이런 데서 저 살았다 꼭 하니까 참 고생 많이 하셨겠다 그런 느낌도 들고. 또 이런 환경을 보니까 저 삼척 있잖아요. 강원도 삼척. 그 강원도 삼척하고 또 비슷한 그런 또 환경이다 그런 저 생각도 들고 합니다. 우리 저 시청자님들 중에서 자연인 생활 그 뭐 꿈꾸고 있는 분들은 그 이런 저 골짜기 동네도 안 괜찮겠나 그런 생각도 한번 드네요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